자, 이번 시간에는 8비트 스트로크 8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액센트가 있죠. 자, 연습할 곡은 아빠와 크레파스입니다. 템포는 120이고요. 순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마디 보시면 세뇨가 있죠. 그럼 뒷부분에 달세뇨가 있다는 뜻입니다. 48마디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죠. 거기에서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쭉 가다가 15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시고 뚝 허다가 있으니까 49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마디와 56마디 사이를 한번더 연주하고 마지막에 57마디를 연주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째, 8번째 마디를 보시면 A마이너 E7, A마이너 E7, A마이너 이렇게 돼 있죠. 7번째 마디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째 마디는 다운, 다운, 다운. 쉼표가 나오니까 손바닥으로 줄을 울림을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 16번째 마디. 여기도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마디, 24마디. 여기는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은 달라요. 앞에 A마이너 E7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뒤에 A마이너 E7, A마이너에서 쉼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A마이너 E7, A마이너 음을 두 박자 동안 울리도록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박을 세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1마디, 32마디도 앞에 패턴이랑 거의 같죠?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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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자, 그 다음 39마디, 40마디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주가 끝나는 부분, 47마디, 48마디. 요 부분은 이제 E7 한마디 하고 A마이너, E7, A마이너입니다. E7은 기본 패턴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세뇨에서 돌아간 다음에 15마디에서 49마디를 건너가야 되죠. 49마디는 24마디하고 같은 방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마디랑 49마디를 붙여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마디, 57마디. 여기도 앞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패턴이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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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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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가 나오지 않고 이분음표로 나오는 패턴이 두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간주 끝날 때는 저 E7이 기본 패턴에다가 A마이너 E7, A마이너 쉼표까지 나오죠. 뭐
템포도 아주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고 이런 같은 형태의 코드 진행이 반복될 때그 바뀌는 주법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마이너 E7, A마이너가 나올 때는 처음 A마이너는 액센트가 없고 뒤에 나오는 E7과 A마이너만 액센트를 살짝 줘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